현재 야구 경기가 한참인 지금, 여러분 혹시 잠실 야구장에서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준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저희도 뉴스와 댓글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궁금하기도 하고 먹으러 야구장에 가봤습니다. 근데 다이용기 포장하는데 수저는 주려나? 그러게, 용기밖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 일단 뭐 믿고 보자. 그래. 커피, 떡볶이, 핫도그, 아하. 브로케, 버거. 여기 리스트도 있구나? 어떻게 찾았대? 블로그에서. 저기 유니폼도 팔고. 저기 중앙매표소? 야, 근데 무인 발권기 이거 줄 아니야? 추월이 아니구나. 전자 티켓일 줄 알았는데 종이를 뽑아버렸어. 여기 보면은 플랭크 버거도 다이용기 포장된다고. 어,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근데 다들 포장하는 거 보니까 일회용품으로 포장해. 그래, 다이용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근데 음식 포장하려면 밖에서 포장해 가야 되는 건가? 안에가 없어? 안에 일단 들어가. 과연 이번 계기로 내가 야구 팬이 될지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 먹을 걸 다 사들고 간다? 맞아. 근데 아까 어떤 분은 핸드폰에 QR 찍으셨어. 맞아, 전자티켓도 있어. 다음엔 전자티켓으로 발권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안에 음식점들이 많아. 그래, 가보자. 저기 맥주도 있어. 오, 다이용기로 주려나? 음식을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 맥주를 먹자. 그러자, 그러자. 아무것도 다이용기로. 오. 여기도 다이용기. 야, 저기 안에 담아져 있어. 아, 그러네? 우리 일단 하나 먹자. 아, 좋아. 나는 아몬드 크림치즈 스틱. 혹시 아몬드 크림치즈 스틱도 여기 다이용기에 담을 수 있나요? 옮겨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요. 떡볶이 먹을래? 떡볶이 좋아. 저쪽도 구경해보자. 뭔가 기분이 좋다. 그냥 이렇게 다이용으로 되어 있는 거 자체가 너무 보기 좋아. 그니까. 여기에 반납하나 봐. 이따가 여기다 반납하면 되겠다. 그래, 여기에 반납하자. 아, 음식물은 이렇게. 좋다. 그래, 있어야지. 음식물이 많이 파는데. 저기 홈런볼 짱 많이 팔아. 진짜? 오, 대박. 우와, 역시 야구장이니까. 우리 조금 허기질 때 사러 들어올까? 아, 좋아. 닭강정 먹을래? 떡볶이 먹을래? 나 뭐 먹고 싶어? 고민돼. 닭강정 하나 포장할까? 그래. 닭강정 하나랑 오뎅 하나 먹자. 좋아. 그리고 맥주.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이제 곧 시작하나 봐. 순살 닭강정 소짜리 하나 다이용기에 포장할게요. 감사합니다. 어, 굿. 맥주도 사자. 맥주 한 잔 주문할게요. 사이즈 눌러드릴까요? 사이즈 어떻게 있어요? 미디움 라지 있어요. 우리 둘이 먹을 거니까 라지? 그래, 라지 하나. 라지 하나로 해주세요. 맥주 포장은 M 사이즈만 다이용기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오뎅을 사러. 맞아. 인기 많다. 이제 곧 시작하나 봐. 그니까 빨리 가야 돼. 아, 소리 들려. 아, 뭔가 긴장되네. 오뎅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오. 포장 다 했다. 맞아. 이제 올라가야 돼. 어, 그래, 올라가자. 먹으러 왔어. 대박! 시작하려나 봐. 오, 진짜 많다, 사람들. 아, 저기 응원하나 봐. 너무 신기해. 15열 155번. 이렇게. 나는 이거부터 먹을래. 따뜻해. 맛있는 것 같아. 맞아. 쓰레기가 안 나오잖아. 우와, 여기 치어리더 있어. 전광판에 경기 일정을 보여주네. 맞아, 맞아. 넘어가면 여기는 파울이고, 저기 넘어가면 홈런. 아, 너무 맛있다. 아, 미쳤는데? 미쳤어. 너 누구 응원할 거야? 몰라. 일단 LG? 왜냐면 그냥 핸드폰 LG 플러스 할인받고 와가지고. 맥주 파는 사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이용 해줬으면 좋겠다. 와, 컵으로도 있어. 너 저거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LG 팬이잖아. 아니야. 아, 빨리 해줘. 아니야. 바로 앞에 있어. 좋다. 어, 좋다. 컵은 거기에. 용기, 그다음에 그리고 어, 여기 음식물. 어, 음식물 그리고 컵. 좋다. 아직은 잘 되는 거 같지? 어, 아직은 잘 되는 거 같다. 뭔가 분리 배출도 잘 되고 있는 거 같다. 근데 여기는 플라스틱이네? 그러니까 저번에 종이였는데 SSG 홈런쳐라 LG도 홈런쳐라 와! 와!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 쓰레기를 줍고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쓰레기 보자, 쓰레기. 쓰레기 보자, 쓰레기. 진짜 많다, 대박. 미쳤다. 대박. 와. 진짜 많이 생겼어. 아, 섞여있다. 그러네. 이거 여기다 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 컵이라고 적혀져 있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도. 종이라고 적혀져 있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종이, 캔류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어 있어. 아, 고르셔. 와, 여기도 와 진짜 많다. 와, 여기 진짜 많다 쓰레기. 와, 야구장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니까 여기는 잘 되고 있네. 근데 왠지 이것도 다 분리하신 거. 어, 좀 하시는 것 같아. 중간중간에. 그치? 아, 그렇다. 그치 그치. 아, 그렇네. 그래. 아마 여기 2층인데 1층도 똑같을걸? 1층이 더 심할 것 같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그렇네, 여기도. 1층은 어떨까? 일단 첫 번째. 와우. 팬이고 뭐고, 플라스틱이고 뭐고? 그니까. 얘도 여기 다의 용기야? 어, 그런가 봐, 여기 사진에 아, 있어. 아, 그러네. 어쩐지 이거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 그만하다. 야구장 쓰레기도 어마무시하네. 그니까 여기 정리 좀 되어 있다. 어, 여기 좀 정리하신 것 같아. 어. 저기 분리수거 하시는 분 계셔. 아, 봐봐 지금 저 쓰레기에 아, 박도 있네. 아, 여기 섞여 있잖아 저기. 그래도 분리를 비닐까지 하는 건 어? 처음 봐. 아, 그러네. 투명 비닐 수거. 근데 이게 되게 분리 배출이 잘 되면 너무 좋은데 버려지는 상황들이 다 섞여 있어. 맞아. 이렇게 통이 나눠져 있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어땠습니까, 이번 경기? 경기는 아무나 이겨라였지만 재밌게 봤고요. 다이 용기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응원가가 약간 좀 경기 볼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 맞아. 현장감이 느껴져서?
프로야구 시즌에 경기 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의 경기가 이 정도의 쓰레기 양이라면 이 하나의 시즌을 끝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올까 걱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야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한 해 3,444톤이라고 하는데 식음료 일회용품 쓰레기만 줄여도 야구장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수거한 다회용기는 엄격한 위생점검을 통해 재활용됨으로써 만약 위생을 신경 쓴다면 안심해도 좋다. 올해 프로야구 시즌 종료 때까지 다회용기를 80만 건 사용해 플라스틱 폐기물 양 24톤을 줄일 거라고 한다. 잠실 야구장에 이어서 수원도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모든 야구장이 얼른 다회용기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환경도 생각하고 재밌는 야구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야구 문화가 되지 않을까?